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갑진년 새해 1월 11일입니다. 오전 9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유래선 트램 공사 현장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8호선을 타고 내렸습니다. 지금 3번 출구 좌측 여기 내려다보면 2023년에 비해서 별다르게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기본 그 다지기 작업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비레역 3번 출구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2024년 1월 11일 오전 9시에 제가 지금 와서 보는 이 광경은 물론 겨울이고 한방눈도 많이 내리고 강추위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들은 다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고 쌓여 있는 상태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날이 좀 풀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쭉 걸어가면서 좀 진전된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길 건너 저쪽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놈들이 건너가니 나도 건너가고 지금 보면 엄청 큰 파이프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파이프가 트램이 지나갈 그 거리 양쪽 그 구덩이를 판 이곳에 이제 파이프를 뭐 다양한 선들이 지나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도 근데 멀리서 보는 거와 가까이서 보는 게 큰 차이가 있고요. 엄청 이렇게 탄탄한 파이프입니다. 물론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한번 공사를 하면 영원히 써야 하니까요. 네, 저기 보시면 인부들이 뭔가 막 파이프를 막 어떻게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저기에서 구덩이가 파진 저곳에서 뭔가 열심히 두 분이서 이 추운 날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3번 출구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이렇고요. 저쪽 앞에 이제 또 여전히 포크레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분이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봤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신기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하니까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 깨지지 않을까. 그 파이프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구멍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집어넣느라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운 날, 지금 오늘 엄청 날씨가 추워요. 이 추운 날 저렇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뭐 잘라내려고 장비를 또 가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쪽에 보시면 여전히 포크레인은 땅을 파고 또 흙을 이쪽에 거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작업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팅! 네, 나미래역 3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 걸어 나온 이제 현장인데요. 이렇게 트램 공사가 제가 지난 14탄에 올렸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파이프가 3개가 신겨져 있고 오늘도 날씨가 영하 한 6도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인데도 저렇게 인부 저 멀리 보이는 인부들 보이시죠? 저 추운데도 이 파이프라인 연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크레인은 이제 이 심어진 파이프에 다시 흙을 덮는 작업을 흙이 아니고요. 시멘트 가루, 모래와 섞은 시멘트 가루를 덮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이프라인 탑 파이프 연결하는 그 과정까지가 오늘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저쪽 말고 이쪽 한 블럭 정도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업로드 한 지가 한달 정도는 된것 같은데, 지금 요한 100m, 100m, 200m 될래나? 요 정도 되는 거리, 양 옆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양 옆으로 땅을 팎고, 거기에 이렇게 세 가닥, 세줄 파이프, 검은색 사이에 빨간 파이프, 그 다음에 또 검은색,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덮였네요. 양쪽으로 똑같이. 그렇게, 파이프는 그렇게 세 개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랬었지 하는 추억을 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길 지금 저쪽 편이 파이프라인 이제 연결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길을 건너오게 되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은 이미 이 파이프를 심는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파이프가 들어갔고 벌써 다 묻혔습니다. 제가 한달 가까이 촬영을 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요 가운데 블럭은 파이프를 안치한다고 해야 되나? 파이프를 깔고 훅 덮는 시멘트로 이렇게 덮는 그 과정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램 공사 현장을 이제 걸어서 오다 보면 이쪽 길과 저쪽 길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쪽 그 중간 부분 쪽은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 작업이 끝난 상태네요. 그동안 한달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오, 엄청 춥고 눈도 내리고 강추위가 몇 번씩이나 왔다 갔는데 일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네, 여기는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밀리토피아 시티고요. 여기로 이제 창곡천인데 이제 창곡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창곡천이 여기 보이는 요 자리부터가 이제 개천이었는데 개천을 엄청 많이 메꾸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메꾸면서 나왔고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매일 여기를 지나다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는 건데요. 창곡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막 한창 그 철근을 싣고 뭐 작업을 하더니 이제 성곽같이 뭐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 보이네요. 아주 뭔가 근사한 것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추운데, 정말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세요. 파이팅! 너무 춥고 손도 시리고, 그래도 이렇게 개천에 살얼음도 얼었습니다. 오늘도 영하예요. 영하 6도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한방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서, 이렇게 개천은 군데군데 얼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또 띄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여기서도 인부들이 철근을 옮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장비가 뭔가 또 여기서 열심히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도 날씨는 흐립니다. 흐리고. 여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안전하게 걸어 다니라고 이런 작업도 해놓았네요. 여러분, 다음 16탄 나올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해피 뉴이어.